자, 김영구. 皆さん、こんにちは。こちらのネコと。スンちゃんです。今日は何の日ですか？はい、みんなが待ってる国際連戦ソゲティに、はい、大オーター。今日は哺乳類です。 What? では早速見ていきましょうか。国際連戦ソゲティ、はい、おっとっとっと、おおおお、めっちゃ綺麗。ちょっとあなた綺麗に なってるね。감사합니다。뭔가이게잘안돼서가지고나좀혼나야겠어。あなたなんか女性になったね。ちょっとなんかちょっと大きくなった。なんかボリュームもなんか。4년전에우리가공항에서우연히봤을때는소녀도어근데지금은 No. 꽉찼어。네。まず国際連戦ソゲティも参加してくれて本当に胸ぐら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괜찮아요？괜찮아요。超可愛い。いや、笑ってるのがもっと可愛い、もっとエッチ。もっといいか。なんで？エッチ。準備はできましたか？そうだね。めっちゃ緊張してるんですよ。もうどうしたの？いきますよ。緊張するんで、おとけよ。じゃあ、金陽子。え、かっこいい。金陽子。え、かっこいい。하세요。金陽子、일단너무감사드리고。감사합니다。그얼굴에너무감사드립니다。감사합니다。태어나서。아닙니다。아닙니다。제가더감사드립니다。하기전에궁금한거나긴장이너무많이돼가지고아그쵸맞아요、네、대기하는게너무긴장되더라고요쪼그라드는줄알았어요막시작을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자에미짱우지런히유쿠리미테구다사이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알미라고합니다아네안녕하세요잘부탁드립니다아저도잘부탁드립니다네자자너무긴장되고어떡해요괜찮아괜찮아우리도긴장돼자일단우리차분하게이제얘기를하도록합시다아하지메마시테와타시와김영훈토모시마스훈토연대쿠다사이한국쿠토시대26사이です大学を卒業して今俳優をしています。日本語を上手じゃないけど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おーすごい。안녕하세요에미라고합니다22살인것같습니다그리고뭐가있을까요그 일본에계속살고있었고2년전에호주에다시돌아왔어요미래는잘모르지만 친해질수있는사람이생겼으면좋겠다고생각하고이렇게참가했어요 부탁드립니다 카페에서둘이서둘만있다생각하고한번대화하는걸로해볼게요한국에관심을가지게된아이들분이좋아해서가지고좋아졌던것같아요 한국안나온다 네네아제가요아그그럼일본에관심이계신다고했었는데뭔가있었나요이런이유가私は日本語の映画とドラマが好きですから日本語を上手になればいいなと思った。うん。かわいい。日本語で演技もしたいです。ああ、すごい。あ、で、はあ？なんか、いえ、なんか日本、日本ちょっと괜찮을것같은데、エミちゃん、그렇지？うん。うん。そうだったよ。エモシは、オーストラリアの、なんか、マキの얼굴인가？왜？뭐라고요？あ、호주에서、オーストラリア、in Australia, is fake, okay? 괜찮은것같아요괜찮아땀이땀이잘하죠당장사귀라는건아니야사귀어도되는데 너무긴장하지만 우리가같이있잖아
생각해 온게 있는데, 지금 백지가 돼가지고 사람을 볼때 어떤 지점에서 매력을 느끼시는지. 제가 착한 사람을 당연하게 좋아하고, 매너가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3년 전에 공항에서 우연히 봤어요. 같이 널 팬이에요 이랬었는데, 그때는 진짜 소녀였는데 지금 완전 성인 돼가지고 진짜. 와. 이렇게 내내겨야죠. 아니, 그때는. 너무 고마워서 일단 밝혀서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케이팝에 관심이 있다고 하셨었잖아요. 어떤 그룹을 좋아하시는 건지. 아스트로라는 그룹이 있는데, 차은우 님 계신. 그럼 훈사는 어떤 사람이 그 이상한 향인지. 밝은 사람. 야야야. 자기 관리도 좀 하고 운동도 하고 외모도 외모겠지만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키가 크시는 사람도 좋아해. 에미짱과 키가 어떻게 되지? 165요. 그러면 우리 저 영훈 씨는 183이었나 그때? 내가 잊지 말아야 뭐 거의 그쯤이었는데 뭐 뭐, 컨디션 이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네. 컨디션 좋으면 80까지도 또 이렇게 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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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다 공식 질문 어마어마하게 써요. 그러니까 지금 꼭 약한 거라고 하고 싶으면 지금 해, 얘들아. 서로의 뭐 바디 사이즈나. 연애는 얼마나 해보셨는지. 그렇게 안 해봤어요. 그렇게 안 해봤어가지고. 뭐지? 그 일본에 있었을 때 뭔가 진짜 고등학교 때? 또 진짜 안 했어가지고. 카레시가 되게 달아. 그래다케와 카나라즈 마모떼 호시 또 오모 코토가 아리마스카? 바람 안 하기. 그건 당연한데. 손 씨는 뭘 지켜주면 좋겠어요? 뭔가 화가 나는 일, 뭔가 오해가 생기면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는 것보다는 대화로 푸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잠깐 와봐 해가지고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좀 솔직한 편이에요. 너무 솔직해서 좀 가끔 미안하게 될 때도 있는데. 얼마나 솔직한데? 뭐 예를 들어 얼마나 솔직한데?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야? 미친놈아. 예를 들어 키스하는데 아니 그다음에 해외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면 해외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면 일단 성격상은 좀 매칭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안에 있고 싶은 사람, 밖에 나가고 싶은 사람. 데이트 할 때나 나가고 뭔가 산책하거나 그런 거 좀 좋아하는 편이었어. 예. 게임 좋아하시는 분이나 그런 건 좀 뭐지? 내가 게임 잘 못해서 가지고. 저는 외향적인 것 같아요. 네, 밖에 다니는 거 좋아하고, 네, 놀러 다니고 운동하고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플레이스테이션 5를 선물해도 안 받는다 이건가요? 아 그쵸, 이미 있으니까. 진짜 있잖아요. 저는 외향적인 것 같아요. 네. 플레이스테이션 5는 있어요. 외미짱이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면 저는 또 잘 맞춰주는 성격이라. 아, 그래요. 그러면 뭐 둘이 잘 맞는 것 같은데. 그래요. 일단은 맞아, 우리 공식 질문 무서워요. 아, 이거 되게 강력하던데요. 저. 무조건 얘기해야 돼 둘이. 이거는 근데 두부에 안 나갈 수도 있어서 그냥 편하게 얘기해. 괜찮아, 골라주세요. 저는 3번 하겠습니다. 이거 모르네. 아니 근데 이게 내가 했던 게 아니라 유카가 했던 거. 얘기를 할게. 유카가 했는데. 여자친구가 생겼어. 이제 애니짱이 여자친구가 됐어. 자. 빵. 너 이런 거 쓰라 해가지고. 어떤 자세가 제일 좋아해요? 좋아해요. 어떤 자세를 해야 애니? 애니짱이 아니라 여자랑 여자분이랑 아 이거 저 좋아한 영호 씨는 어떤 자세를 좋아해? 우리 성인이잖아. 저는 얼굴이 보이는 게 좋은 것 같아. 얼굴이 보이는 자세인데 이렇게 해도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기타 등등 기타 등 얼굴 그러니까요.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정확하게 얘기 좀 해줘. 정확하게 기타 등등이 뭐야? 우리가 모를 수도 있겠네. 우리가 모를 수도 있겠네. 어디가 영훈 씨 어디가? 다 좋은 것 같아요. 다 얼굴 보이면 다 좋다. 한 가지를 딱 정해줘. 위 아래. 오. 위가 위. 위 아래 중에 위. 위 아래 중에 위. 아, 뭐 안 물어보면 모르는 거. 아, 그럼 우리가 이제 장기장 위래. 위예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미용부대 여태 여기까지 전부 왁각들 학생이. 도망가지 마. 왔었네, 왔었네. 왔었네. 울지랑 왔었네. 왔었네. 자, 에미짱. 이제 에미짱 차례야. 에미짱, 골라주세요. 빵. 1번? 1번? 전부, 질문 전부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건 같아. 아니, 그러네. 다른 거 얘기해줄까? 뭐, 5번. 설레는 행동. 응. 6번 서로 씻겨주기 가능? 아 이거는 이거는 우리의 영상을 봤으면 알겠지만 빵! 에미짱 니혼고대 하나스요 니게를 가라 나가이노가 스키데스까? 스페인노가 스키데스까? 오토코노 아래 자연스럽게 툭 던지면 되냐? 뭐, 도치카다카. 유카는 저 긴 거 좋아한대. 중요한 문제죠. 그렇게 교육을 안 해봤어가지고. 아, 대신 모르겠어. 모르겠어. 근데 소소 음악가 되면서. 소소. 소소 음악가. 유카치안의 남자 똑같은 거. 스티커. 나도 길지만 영원 씨도 길어 보여. 뭐 괜찮아. 자 이렇게 저 분위기는 참 좋아지고 있고. 우리 위로와 좋아하는 사람과 긴 걸 좋아하는 사람의 오늘 랜선 소개팅. 자 이제 서로에게 한 몇 가지 마지막 질문을. 저희가 거리가 머니까 연락이라든지 뭔가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원래 너무 많이 답장을 하는 편이었어요. 혹시나 그걸 좋아하신다면 나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화도 좋아하고. 오. 그러네, 전화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이런 폰백. 호주에는 얼마나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일본에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금방 또 가고 싶은 마음은 있고 한국도 가고 싶고 그래요. 그걸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디든지 가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일본에 있으면 한국에 있으면 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럴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할 수도 있어요. 되는 거죠? 되는 거지. 네. 일본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네, 저는 에미짱이랑 성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저도 일본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한 달에서 한 1년 정도는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해봤었던 것 같아요.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마지막 이제 우리 멘트 한마디씩 하고 유카 채널 군대 있을 때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꼭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했거든요. 한 2년 전?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이제 덕분에 또 에미짱도 알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오랜만에 유카짱, 순짱이랑 볼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구독자지만 뭔가 친구가 아니지만 뭔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런 기회를 만나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긴장됐지만 재밌었어요. 훈상이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어요. 여기만은 뭔가 부족하니까 더 알게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겨라 사겨라. 야, 우리 정말 됐으면 진짜 우리랑 꼭 놀자. 여행 가자. 이제 서로 이제 뒤를 돌아서 이제 서로 연락할지 안 할지 이제 동그라미를 하는 거예요. 왜요? 어? 자 이제 뒤돌아주시고 서로 같이 연락을 하고 싶다 하면은 자 머리 위로 동그라미 해주세요.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 뒤돌아봐 주세요. 자, 그럼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너 이제 랜선 소개팅 딸 제꺼. 에미씨 여기 카톡이 있나 근데? 사투리요? 사투리 맞나? 뭐 카톡으로 통화해야 되고 랜선 통화해야 되고 뭐. 에미씨 今日もミステイグレープ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次の動画で会いましょう。バイバ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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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バイ